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기준 950만 명을 기록하며 이제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실버용품과 서비스, 스마트 기기 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2023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현장을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서울시 대치동 세택 제123 전시관에서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2023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복지TV가 주간방송사로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고령 인구와 시니어를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1천만 노인 시대를 맞으면서 노인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산업 육성을 위하고 또 노인들도 각가지 노인 관련 제품들을 눈여겨보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이번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적극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박람회에서는 실버용품, 메디컬, 건강관리기 등 일상에서 필요한 제품들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 경로당 특별관, 시니어 체험관, 실버 스포츠 체험관 등을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어요. 와서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 체력도 내 나이에 비해서 좀 부족하구나. 그런 면도 느꼈고. 오늘 이런 기회, 좋은 기회가 돼서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파크 골프 스크린 골프 한번 쳐봤고요. 운동 있어요. 가벼운 운동, 어깨 운동하는 거. 그거 한번 해봤어요. 열심히 운동할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겁니다. 특히 건강 댄스, 두뇌 건강 체조와 같은 기능을 탑재한 노래방 기계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스마트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그리고 다양하게 시니어분들이 참여하고 접근하실 수 있는 많은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큼직큼직하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노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 14만 7천 개 확대, 단가 7% 인상, 맞춤 돌봄 서비스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 및 건강 돌봄 체계 지원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에는 10.3% 늘린 25조 6,330억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박람회가 시니어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활력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변화하는 흐름을 이끌어가고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과 건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니어만을 위한 다양한 경험들로 가득했던 2023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이번 박람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